네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북 제재 영향을 받지 않는 보건 의료 분야는 가장 빠르고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남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위한 큰 그림을 북한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등 남북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우선 진행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북한 쪽에 의학 전문 단체, 조선의학회와 또 보건성 또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의 이제 구체적인 일정, 또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서 이제 앞으로 상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일부 제안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협력이나 지원은 예외 조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보건 의료 분야가 남북 교류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지원은 미국도 지금 허용하고 있거든요. 의료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교육 부분을 허용하고 있는데 뭐 의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의료계는 그동안 달라진 말을 통일하기 위해 남북한 의료영어 통합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공동학술대회를 추진해 감염병 치료 등 시급한 문제를 우선 다룰 예정입니다. 또 의료인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북한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 보건 분야 재정 확대나 건강보험 도입 등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보건 의료 분야. 정상회담 이후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는 주역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